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LED를 켜는 회로입니다. 지난번에는 전선을 꼬아서 부품을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레드보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납땜할 필요 없이 점퍼선과 전자부품을 꽂으면 연결됩니다. 브레드보드는 전기회로를 만들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LED를 켜는 회로를 브레드보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옆줄이 없는 170핀 미니 브레드보드입니다. 가로줄의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의 각각의 다리를 가로의 한 줄에 같이 꽂는 것이 아니라 No. 서로 다른 줄에 꽂아주어야 합니다. No.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된 전선을 브레드보드의 한 구멍에 꼽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줄의 구멍은 모두 플러스 극과 연결됩니다. 플러스 극과 연결된 줄에 저항의 한 다리를 꽂아요. 다른 다리는 다른 줄에 꼽습니다. 그 줄에 LED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은 또 다른 줄의 구멍에 꽂아요. 그 줄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그럼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브레드보드 위에 저항을 지나고 LED를 지나도록 흐릅니다. 이렇게 꽂아도 연결됩니다. 점퍼선입니다. 양쪽 다 끝이 들어간 것도 있고 한쪽만 또는 양쪽 모두 끝이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자부품의 다리가 짧아 연결하기 힘들 때 브레드보드와 함께 점퍼선을 사용합니다. 끝이 튀어나온 부분을 브레드보드의 구멍에 꽂아서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전자부품을 연결합니다. 점퍼선의 색은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데요. 주로 전원의 플러스 극은 빨간색, 마이너스 극은 검정색 점퍼선으로 연결합니다. 옆줄이 있는 400핀 작은 브레드보드입니다. 이 브레드보드는 가운데와 옆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브레드보드의 가운데 부분은 가로줄에 있는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고 옆줄은 세로줄에 있는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줄은 보통 전원과 연결하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표시되어 있는 대로 플러스 극을 빨간색 줄에 마이너스 극을 파란색이나 검정색 줄에 꼽습니다. 빨간색 옆줄에 있는 구멍 한 개와 마음에 드는 가로줄의 구멍 한 개를 연결합니다. 연결한 가로줄의 다른 구멍에 저항의 한 다리를 꼽습니다. 나머지 다리는 다른 줄에 꽂아요.
나머지 다리를 꽂은 줄에 점퍼선을 꽂고 마음에 드는 줄과 연결합니다. 연결한 줄의 다른 구멍에 LED의 플러스 극을 꽂고 마이너스 극은 또 다른 줄의 한 구멍에 꽂아줍니다. 마이너스 극을 꽂은 줄을 파란색 옆줄과 연결합니다. 그럼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브레드보드 위에 저항, 전선, LED를 순서대로 지나며 흐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해 볼까요? 이제 브레드보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같은 회로를 서킷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